안녕하세요. 바슬레입니다. 오늘은 고우와 룰렌 가족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우가 1888년 남프랑스 아르에 오게 되고 조용하고 날씨 좋은 남프랑스 아르 생활이 시작됩니다. 고우는 아르에 도착하여 숙소를 카페에 방을 하나 얻어 살았습니다. 조셉 룰랭은 우체국 직원이고 애주가로서 그 카페에 자주 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우와의 인연은 시작되어서 고우는 룰랭 가족 모두와 친해지게 됩니다. 정착하기 어렵고 힘든 시절 고우에게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고우는 룰랭을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랑 비슷하다고 표현했고 특히 넓은 이마와 코, 수염이 비슷했습니다. 고우는 우체부 룰랭 초상화를 6점을 그렸습니다. 별도의 모델로는 없었고 여러 점 그려서 그 중에 한 점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룰랭의 모습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태우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룰랭을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노란 장식 있는 남색 제복을 입은 우체부를 그리고 있단다. 얼굴은 소크라테스 닮았고 코는 거의 없는 듯 평평하고 앞 이마는 튀어나오고 머리는 벗겨졌고 발그레 하나 토실토실 살찐 뺨 위에는 작은 회색 눈이 자리하고 있단다. 수염은 희끗희끗하고 귀는 커다랗지. 이 남자는 열렬한 사회주의자란다. 이치야 밝고 아는 것도 많구나. 룰랭 부부에게 1888년 딸 마르셀이 태어납니다. 고우는 마르셀 그림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들을 자장가 연작이라 부릅니다. 특히 룰랭 부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이의 천진함과 어머님의 사랑을 그렸고 배경을 노란색으로 평화롭게 행복한 가정을 표현했습니다. 마르셀의 그림 중 하나를 동생 테오의 부인 조에게 선물로 보내는데 그 당시 임신해 있었고 이 그림을 보고 테오의 아내 조는 고우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식탁 내 자리에서 이 그림은 가장 잘 보입니다. 푸른 눈과 사랑스러운 손, 동글동글한 뺨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 아기처럼 튼튼하고 건강하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태어 아내가 그림을 보고 느낀 것처럼 훗날 마르셀은 건강하게 91세까지 살게 됩니다. 태오의 아내 조는 아들을 낳았고, 태오는 이름을 형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 필름 반 고우라 지었고, 그도 건강하게 올해 88세까지 살았습니다. 반 고우는 병원에서 조카에게 줄 최고의 멋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은 3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셀 위로는 1877년에 태어난 카미유, 1871년에 태어난 아르망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고우의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룰랭의 큰아들 아르망이 20살 때입니다. 인상은 아버지와가 다르고 뭔가 절제가 있고 남자다운 의지를 가진 성난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작은 아들 까미오 룰랭의 활력이 넘치고 개구쟁이처럼 그렸습니다. 룰랭 가족과 지낼 때 호탕한 룰랭도 좋았지만 마음씨 좋은 룰랭 부인도 고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넉넉한 풍채와 평범한 외모지만 그 평범함 속에 나오는 자애로운 여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우가 그린 여성 중에 룰랭 부인을 가장 많이 그렸습니다. 고우는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부모님과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룰랭 부부의 모습은 모든 실수와 잘못을 받아줄지 않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마르셀과 룰랭 부인의 그림을 고우의 자장가 연작이라 부릅니다. 총 6점을 그려서 한 점을 룰랭 가족에게 드리게 됩니다. 고우가 길을 자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 음식을 만들어서 고우에게 찾아온 분들도 룰랭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룰랭 가족은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었던 룰랭은 마르셰유로 전근을 가면서 식구들이 1889년 4월에 이사를 갑니다. 고우와 있던 시간은 1년이 채안 되지만 고우가 아르레에 정착하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마르셰의
이사 간 이후에도 고우랑 교류를 하고 살지만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 전보다 고우가 의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고우 작품과 함께 룰랭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3부에서는 해바라기 연작과 고우가 조카에게 선물한 아몬드 나무 그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